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준입니다. 오늘 IJ에 와서 카메라 저기 형광등 제어하는 것 때문에 카메라에서 형광등 제어하는 거예요. 지금 접전 방식에서 드라이 컨택으로 지금 바뀌어서 하여튼 뭐 이렇게 회로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경기남부 지사장 와 있고 카메라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네. 지금 테스트하는 모습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셨어요? 네. 카메라 부팅 됐니? 예. 네. 네,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출력 문제. 네, 출력 해보세요. 출력 한번 해봐. 오케이, 되네. 이제 되네. 아, 꺼보세요. 꺼보세요. 아니요, 이거는. 네, 지금 10초, 5초. 아, 5초, 네, 5초 왜 자동으로 꺼지는 거야? 감지 되면 이제. 오케이. 이제 되네. 오케이. 다시 한 번. 아주 좋아. 릴레이 배선이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쪽이 이제 플러스인가? 이쪽이 플러스. 예, 빨간이 플러스. 예, 플러스. 검은 게 마이너스. 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이쪽 아래쪽으로 예, 연결을 하고요. 이쪽은 카메라로 나가는 디오. 디오. 디오가 이제 연결이 되고. 네, 여기. 아래쪽으로는 컴. 이제 아답터 쪽에 컴. 아답터 마이너스에 컴하고. 그렇죠? 그 이쪽은 아답터가 아니고 이게 여기 아답터라고 보면 컴단단. 그렇지. 그, 예. 그 저는 거기 그 마이너스하고 카메라 쪽에 아답터 15V. 예. 카메라 쪽에 이제 그라운드. 접 그 알람 아웃의 그라운드. 그라운드로 나가는 겁니다. 카메라 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이거는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경광등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해볼까요? 출력?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켜게 되면 아답터가 붙게 되고, 아니 저 그 릴레이가 붙게 되고 동작을 5초, 하게 됩니다. 5초 동안 지속 시간 5초. 자, 도움 주신 우리 IJ의 김정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